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진짜 여기 써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승리자 맞습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그 강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일 저 답사 핑계 대고 아르헨티나 가는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대는 김에 내년에 건조 지역이랑 빙하 지역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아무튼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강의 끝나고 바로 나갈래다가 그냥 눌러 앉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실제로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마치 급하니까 선생님들 번호를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추가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제가 여러 번 공개했는데 번호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뭐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답답한 일 생기시면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저기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왜 알려드리냐면 이게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강의 끝나고 나서도 제가 카톡으로 급하게 뭐 문제 형식 아닌 것도 제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이제 몇개 적중이 됐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도 고맙게 또저 수고했다고, 선생님은 최선 다하신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좀 송구스럽지만 미안하더라고요. 그 문자 받고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지금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지금 합격선을 왜 예년 같으면 대충 좀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설 강의를 원래는 좀 웃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웃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예의가 그게 예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성토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신 거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어느 정도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난이도가 평이한 거 괜찮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변별해낼 수 있다면. 근데 거기에다 또 요즘 보면은 1차보다는 아무래도 2차에 좀더 비중을 두겠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성의가 너무 없었던 그런 문제라는 거. 아, 이거 뭐 교수님들 들어도 이건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아닌 거를 제가 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쓰거나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이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모의고사 보실 때 1회부터 4회까지 저한테 답안지 제출하신 선생님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략 만약에 편차가 한 15점 정도 났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의 결과 그 선생님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점수를 알려주셨는데 어제 5점에서 6점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매년 열심히 했는데, 그쵸?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올해는 1차는 그래도 안심하고 2차 준비를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좀 내줘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저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쭉, 그러니까 1번 문제 봐도 우리가 허타임이 나오는데, 1번 문제가 끝까지 유지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 나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후배들이, 그러니까 꼭 우리 학교 후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배들이 저한테 오는 이유는 대체로 어떤 취업 부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인생 실패자처럼 미안해하고 막 얼굴을 못 두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한 얘기나 지금 한 얘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희들 잘못 아니다. 선배들이 개판 쳐서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다라고 그 말씀을,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똑같은 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선배들, 아우, 그러니까 울것 같은데, 저를 포함한 선배들 잘못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저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문제 궁금한 거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해설 자료는 제가 좀 미리 올려드렸어요. 혹시라도 이 신청 기간이 아마 지금 제가 지금 2시잖아요. 근데 오늘 뭐 5시까지라 그러는데 이 강의가 그 안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설 자료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궁금한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아, 기운 빠지지만은 뭐 일단은 답은 확인해 드려야 되겠죠. 얘는 뭐 복성답 여지는 전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답해 드렸는데, 산초 어이없죠, 그죠? 예, 그다음에 중학교 시험 문제도 이렇게 안낼것 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태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허무했어요.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문제는 그 뒤에 거 니은은 아마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상분계 요거는 되는데 첫 번째 거가 선생님도 그래도 토양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또 허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때 했던 거는 제가 아마 용탈층하고 집적층 합쳐가지고 성토층 이렇게 내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형 쪽에서 그러니까 토양을 일반적으로 기후 쪽에서 출제를 하는데 이번에 지형 쪽에서 출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 달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일종의 만약 풍화전선을 몰랐다 하되 좀 유추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항상 프론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가 우리가 한대 전선 이렇게 쓰지만 그거를 번역하면 프론트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유추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못 쓰신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아야 돼요. 3번 문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요. 나 여기서 아무래도 이거 분필 던지고 나갈 것 같다라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 물론 단답형이니까, 기입형이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주의와 기업가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쵸?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거 선생님도 많이 허무하게 하는 그런 문제.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신공공관리론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항상 질의응답에서 얘기하는 우리 뒤에 라일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전혀 복수 정답의 여지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여기까지는 안 틀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아마 이거는 GIS 쪽그 교수님이 뒤에 우리 보관법 출제하신 교수님이 내셨을 거로 짐작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주시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은 앞에 이 지구란 말이 저도 뒤늦게 봤는데 지구란 말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타원체를 쓰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게 그 보충 자료를 달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 선생님 책에는 이 지구 타원체하고 중거 타원체를 좀 다르게 이렇게 진술해 놓으셨는데 그책 말고 나머지는요 지구 타원체와 중거 타운체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거 타운체, 제 발음이 좀 꼬였네요. 중거 타운체, 기준 타운체. 사실 뭐 기준 타운체 쓰신 선생님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 요 그림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십률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십률이나 평평률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십률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요게 A 분의 장축 분의 그럼 어떻게 되죠? A-B, 요게 이십률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요것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만든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 각 나라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90, 저희 때는 이게, 옛날 세대라 가지고요. 298분의 1을 우리 외웠었어요. 이거를. 그쵸? 근데 지금은, 다르죠? 이게 실제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니까 298분의 1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다 맞게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면은, 도법은 이제 실제로 지형도를 조금만 보신 선생님이라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지정본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횡단 머케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별로 못본것 같고. 아직 한 명도 지못 봤어요. 저는 솜씨가 일부 횡단 머케이터라고 말씀을 드린데 그래서 횡축 메르카도로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횡축을 이러면 웃으면 안 되는데 측이라고 쓰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추가 아니라 축이 아니라 측이라고 쓰신 선생님이 아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럴 거면 횡단으로 써버리면 되는데 그 제가 항상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미리 항상 그렇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4번 문제 되셨죠? 네, 그다음에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그 기평과 서술형으로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치? 차라리 객관식 시절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서술형 설명과 서술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의 감으로, 아, 설명 한 줄, 서술 1.5줄.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자, 간의 개념 분류에 근거하여. 그래서 참 이것도 얄미워요. 뒤에 라일도 그렇지만, 이런 거죠. 제가 그거 어쩔 수 없이 디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발령받아서 학교 가셨는데, 중간고사 문제 출제했는데, 자, 시험 문제다. 단, 내가 수업 시간에 한 말로 써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뒤에 라일은 정말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관찰의 한 개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술적인데 한자를 달아드렸어요. 그쵸? 그 정도 되면 좀, 요거는 그렇게 쓰시면, 제가 달아드린 데 쓰시면 좀 모범 답안이, 한 줄 내가 안 넘어갔어요. 그쵸? 제 나름 기준이 설명, 한 줄 안 넘기고, 서술 1.5줄, 이렇게 제가 뭐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이제 정의에 의한 개념. 그래서 사상이나 관계를 언급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아마 키워드는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위에 거는 구체적, 그쵸? 아래 거는 추상적인 키워드라는 거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그, 어차피 이게, 수업, 그 과정을 조금 제시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거는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이 부분은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분명히 제가 질경론 때 강의를 했는데, 이걸 반대로 주장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연역적 귀납법은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어느 게 더, 여기 이제 문제를 토대로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연역적 귀납적을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반대로 출제한 문제. 그래서 그렇게 쓰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성 모형 내지는 고전 모형이 되겠죠, 위에. 그래서 설명 잘 풀어 쓰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 원형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원형 모형이다라고만 하면은 조금 곤란하고요. 아무튼 살 붙여서 최소한 한 줄은 만드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5번 일단 됐죠, 그죠? 네, 여기까지도 좀 허무하긴 한데, 근데 뭐 여기 나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연지리 파트에서 제가 볼 땐 그래도 기후를 가장 성의껏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6번 문제 같은 경우 난이도 전혀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선행성 기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선행성 기후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온대하계 냉량기후예요. 그렇게 썼는데 틀리게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어요. 절대 못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고, 다만 요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 선행성 기후 요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었다고 해서 요거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맞게 해주길 요거는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선행에서 둘 다 온대하게 냉량이에요, 그죠? 여름철이 서늘하게 돼. 다만 이제 10도 넘어간 기간이 4개월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 차이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니은이 이제 조금 유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웠는데, 그러니까 일교차가 작은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연중 건기가 따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습도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건기하고 우기 중에서는 당연히 언제가 일교차 커요. 건기가 큰 거고 우기가 일교차 작은 거잖아요. 연중 일교차 작은데, 그러니까 결국 일교차 작은 이유를 이제 요걸 지구국사에 미친 영향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비어를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꼭 써도 되고,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플러스 드린 거, 제가 쓴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수분, 수용기량이 많고 변화가 크지 않죠. 왜냐하면 하루 중에 변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낮엔 습도가 떨어지는 거고 밤엔 습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연중 변화는 비교적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수분이 거의 연중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야간 쪽에 영향을 더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일종의 가두는 역할.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부터 가두는 역할, 여기까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쓰시면은 점수 받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비열이란 말은 자, 열 용량의 의미도 있어요. 열 용량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둬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니은 됐고, 그다음에
다음에 디귿은 호남 농업, 그렇죠? 이거는 웃었으신 사람입니다. 여기 기한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가르쳐 보셨죠? 중학교 학생도 적었습니다. 호남 농업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A와 B 도시는 영광수에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도 우리 지리 문제인데 텍스트만이 아니라 지도라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해서 많이 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였어요. 2006년도. 그래서 여기가 럭키 산맥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위도 딱 50도 되네, 저기가. 그러니까 위도 49도에 가면은 밴쿠버라는 도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지형성 강수 많이 내리는 거. 예, 반면에 이제 서한해상 기후 범위가 넓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이 로키 산맥 일쪽에 장벽 구실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내륙까지 서한해상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쪽에 강수가 많은 거고 여기는 강수 영강수에 저기는 얼마 돼요? 거의 2000mm 넘어가는 지역이 꽤 있죠. 근데 여기는 영강수랑 뭐 500에서 600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지형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선생님이 기계적으로 해류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좀 욕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뭐 기출 조금 지난 거 우리가 까먹었겠지. 근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러 해 공부하신 선생님도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잊어버려? 그래서 2006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이 부분은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공통적으로 영향 미치. 그래도 성이 있어 똑같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뭐가 돼요? 난류와 편서풍이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복수정답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우리가 도시지리는 좀 허무하게 했는데 그 경제지리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성의 있게는 좀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산업지구 그 9가지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또 허무하긴 하죠.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막판에도 계속 경제지리에서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산업지구 문제를 제일 많이 냈던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얘기해도 되죠. 내가 우리 박사목 교수님이 대가잖아요. 그 중에. 그래서 그 제자 벌 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후배를 잘 도와 잘 돼야 버제스가 살아있는 이유는 유인생태학자들 때문에 호이트는 닐 스미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소수의 대기업하고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한 다수의 중소기업이니까 얘는 보통 선생님도 허브앤스포크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선도기업 그 다음에 연계기업형이 되는 거죠. 아 잠깐만 맞나요? 맞죠? 그죠? 예, 선도기업, 연계기업. 예,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얘는 마셜형 산업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얘는 위성형 산업지구. 일단은. 되셨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선도기업, 그 다음에 연계기업형은 뭐가 돼요? 이 중에 디귿이 되죠. 얘는 디귿 일단. 그 다음에 마셜형은 기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 위성형은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두 개는 그것만 고르면 되죠. 가에 뭘 물어봤죠? 비죠. 가의 비는 마셜형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의 시는 위성형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잘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의 기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나의 기억이니까 마셜형 산업지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네트워킹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셜형 산업지구는 역내 네트워크는 강하죠. 그렇죠? 근데 역외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뭐하고 비교하라 했습니까? 위성형 산업지구보다 당연히 역내 네트워크 강하고 그다음에 선도기업 연계기업형보다는 다른 지역과 네트워킹은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평이하게 출제했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참고자료 드렸는데 이거죠 이거. 얘가 발전한다는 거지.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 뭐 거의 외우고 있잖아요. 수직적 분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산업지구가 더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기업들이 분사 창업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더 강해지는가? 지금 현재 외부 네트워킹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네트워킹도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둘다 중요하잖아? 그다음에 기업 간 위기가 뚜렷한 편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여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국지적 네트워크.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사람 경제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국지성, 그죠? 지역성이 더 강조가 된다면은, 그래서 국지적 네트워크는 한글로 쓸게요. 이게 더 활발해진다라는 거, 그거를 좀 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정도만 내도 쌤들 허탈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강조했던 거는 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참고자료 달아야 되는데, 여기도 있나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내년 준비해야 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쵸? 네. 그런 쌤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아, 이 중에는 안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요 강의는 그대로 둘 거니까 1월 달쯤, 2월 달쯤에 요거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또 찍을 순 없잖아. 그죠? 아, 아니다. 그때는 좀 웃고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리 전공 교수가 계속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GIS 쪽에서 두 문항 주니까 하나를 더낼때 인구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 두 개는 GIS 쪽에서 낸 거, 어쨌든 간에 뭐예요? 계량형 문제니까 수치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아마 다른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검토위원이 내셨을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아래 거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억은 합계 출산율. 뭐 요건 뭐 합계 출산율. 이거 저는 사실 이거 고민하는 선생님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거긴 하죠? 근데 이거 리얼했다고 아마 틀리게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 인구 밀도는 이거 딱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의고사 때 3회였는데요. 딱 보니까요, 이거더라. 모의고사 1, 2회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거. 그래서 내년에는 3회부터 시작할까? 3회부터 1, 2회 없애고 3회부터 7회로 하면 되잖아요. 좀 어이없는 말인가? 정말, 아니, 나는 그랬어요. 시험, 제가 생각하는 건, 모의고사 시험 보기 한달 전쯤에 이렇게 완강 해놓고 선생님들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전날까지 제가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마 선생님들 문자 받으셨잖아요, 카톡.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됐어, 뭔가. 그래서 아무튼, 어떤 쌤 울릴 뻔했거든요. 제가 첨삭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야. 저는 상처 준 줄도 몰랐어. 야, 너 지적인물도도 이거 못 쓰면서 교사 될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랬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고맙다고. 다행히, 그쵸.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혹시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실천하는 의미에서 해드렸어요.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쵸? 자, 요거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모의고 3회에 나왔네요. 그래서 요게, 저는 지적인구불돌 답으로 했고, 바로 앞에, 설마 요거까진 공부하셨겠지.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당 인구수, 그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경지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바꿔서 쓰신 선생님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쵸? 그냥 안 되지. 인구 밀도인데, 이거는. 그래도 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합계 출산율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들 끝나고 나서 많이 말씀하시죠. 선생님 진짜 어이없는 게요. 이거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쵸? 아, 공부가 돼야 되잖아. 공부가. 자, 기간제 하신 선생님들 요 문제 가지고 중학생들한테 내보세요. 요거 못 맞출까요? 패로 맞추겠죠, 그쵸? 예,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니까 이거를 파젠달 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이거 포르투갈어 썼는데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 그냥,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거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화지역지리 강의였던가? 사실 나 이런 거 하는 무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읽어요?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거 뽀예요, 뽀. 그쵸. 그 다음에 라틴어 계통은 이렇게 끝나면 맨 뒤에 강세 있다 그랬잖아. 그치? 뭐 어떡하 이랬잖아 내가. 그럼 그래서 칼로 들린다고 얘기도 했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사실 주의를 했자 그 이유가 이게 포르투칼로 들리는데 포르투칼이 아니라 칼이라고 사실은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 브라질이 아니라 브라질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됐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8번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 이제 비가 아이디어 물어봤죠. 그래서 이번에 실은 제가 마지막에 냈던 문제 중에서 출제위원 아닌데 기획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논문에서 제가 두 문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픽 아이디어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운 게, 자, 일사과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 그지? 니네 일반사, 니네가 왜 일반사야? 그거 빼라고 우리가 막 주장하잖아. 그러면서도 거기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픽 아이디어를 한 단어로 정해요. 정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비가 아이디어일 것 같으면 한 단어로 정하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안타깝죠. 지속 가능한 세계가 다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의미가 통하면은 답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머리 점점점 딱딱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패러프레이징 능력, 그렇죠? 선생님들 학교 가서 외우라고 할거 아니죠, 그렇죠?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면서 왜 선생님들은 외워서 자꾸 답을 쓰게 만들어요?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속 가능한 세계 이외에는 답으로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보다 더 어울리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과연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게빅 아이디어가 돼요? 뭐지? 이런 생각. 정의하면 아, 그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차라리 갈등과 공존 이러면 두 단어지만 저는 그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내용이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거 지속 가능한 세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니은을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 그러니까 아까 7번 문제는 그래도 제가 쉬웠지만 칭찬하고 싶은 거는요. 아래 작성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전 문제 때는 계속 저는 그렇게 썼고 출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쩜 쓸 모의고사에는 그냥 평가원에서 내는 식으로 바꿔 놨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 문제에서 진술이 두줄 이상 되는 건다 아래로. 그쵸?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7번 문제는 어찌됐든가 제가 욕안 했습니다. 좀 쉬워서 업무할 뿐이지 열심히 성의껏 내셨다고. 그래서 일단은 9번 문제 보시면은, 자, 내용 요소, 행동 요소의 결합 형태로 서술할 거.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뭔지 너무 답이 짧은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개 단계에서 기술된 단어 사용하세요. 이것까지인데 이게 또 마음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답안은 발전 수준을 비교하여 세계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개 단계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채점 과정에서 좀뭐 봐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세계 시민성. 이것도 역시 기출 재탕이죠. 전혀 새로울 거 없었던 문제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도 넘겨도 되죠? 예, 그래서 10번 문제는 제가 막판에, 이게 이제, 선생님들,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쵸? 안 보고도 쓸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도 솔직히 이거 쓰라 그러면 못 쓰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정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도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치?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뭐 시켜놓고 내가 뭐 시켰지? 조교 선생님 훨씬 더잘 찾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택리지 많이 예상했어요. 그죠? 저만 맞춘 거 아니고요. 예. 근데,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지리가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한데. 예. 자, 아무튼, 가장 널리 알려진 책 이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요거 다 해드렸어요. 팔력지라든가 택리지의 다른 이름도 제가 모의고사 때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택리지 쓰시면 되고. 이제 니은이 이제 복건데, 이제
복거가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내드렸던 거에 그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 또는 살만한 곳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도 되고, 보통 이제 가거지래 가지고 선비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한 건 맞는데, 사대부는 뭐 쓰셨다고 그렇게 해서 감점이 또 크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필요한 말,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꼭 사대부에 한정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팔도총론은 여기는 이제 지역지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복고총론은 일종의 개통지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하는 게 없었구나. 우리 제 것 저기 해설자료 다르지 않아? 그 해설자료 요거 그걸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빠져 있군요.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렇죠? 그다음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A형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일단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깔끔하지 못했다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그런 거지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보는 자세와 그 절실함은 제가 분명히 덜 하겠죠, 그죠? 어떻게 나도 똑같애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뭘로 봤냐, 이제 이 니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뭐가 돼요? 여기 용기침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잠깐 보류하고, 일단 첫 번째가 해양의 물 부피 변화를 유발하여 전 지구 전체에 걸친 절대적 해수면 변화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두 가지를 쓰라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문제를 위에 있구나. 기억의 과정 측면에서 두 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시기가 지금 간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비시기 때, 시시기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문제에서. 문제는 잘 읽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시기가 시시기에 비해서 해수면 고도가 높은 이유,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쪼개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가 이제 뭡니까? 제가 답 달아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온 상승을 해서 이제 빙상, 빙하에 갇혔던 그런 물들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해수의 열팽창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수의 열팽창이 뭐 얼마나 될까 하는데 대략 전체 물부피의 4% 정도 영향을 미쳐요. 4%까지. 그럼 4%면은 굉장히 큰 거. 왜냐하면 지구에 빙하가 차지한 비중 있잖아. 그죠? 빙기 때 늘어났다 해야 되면 이게 막 30% 40%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열팽창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은 몇 미터 정도 충분히 상승해요. 그죠? 아주 소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참고자료로 제가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 참고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래서 특히 이게 좀 안타깝지만 세계지리 교과서만 보지 마시고, 그거 기후 공부하실 때는요,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가 매우 도움돼요. 우리 기후학은 선생님들 맨날 꿀탕, 무슨 이게 지구과학이야 자꾸 그러잖아. 그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지구과학 책, 그렇다고 해서 뭐 대기과학과 그런 책 안 봐도 돼요. 쉬운 책 많이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구과학 책 보면은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단원인데요. 저 부지런하죠, 그죠? 예,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수면 상승의 제1원인이 뭐가 나와 있냐면, 해수의 열팽창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아마 이거 보고 두 개를 써야 되니까, 하이드로 유스타시를 떠올리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들 저거를 맞다라고 내가 그쳐놔요, 저거.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 편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답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일단 이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거기 인때 전 지구적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유스타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그래도 뭐 맡겨 주면, 평가원이 맡겨 주면 뭐 다른 상관 없는데 그냥 그거는 단념하세요. 그래서 이건 두 개 쓰세요. 아마 요거를 해수열팽창을 못 쓰신 선생님들이 좀 더, 앞에 건 당연히 쓰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를 못 쓰신 선생님들이 좀 있으실 거라는 짐작은 해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야. 지구 해수면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구조적 원인에 의해서 지반이 수직으로 운동하면, 그건 뭐야? 융기침강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니은은 구조작용, 아니 융기침강이 평탄하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거 될 수 있어. 일단 여기는 됐습니까? 문맥상 전혀 이상함이 없는데, 뒤에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구조적 해석.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한, 사실 구조적이나 구조성 해수면 변동이나 그게 그거죠. 그죠? 번역의 문제니까. 그러면 요게 구조성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거는 상관없어요. 앞에 거는 이거는 요거 맞는 말이에요. 앞에 거는. 만약에 요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구조는 복수정답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문제 풀 때 일단 빨리 답안을 드려야 되니까 요거만 보면은 구조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근데 뒷부분 보니까, 아, 이래? 그 이제 이러고 해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수면 변동에서 지각평을 좀 따로 떼어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제자 의도를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상대적으로란 말을 두 번이나 썼을까라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요거예요. 얘가 가장 결정적인 말이에요. 장기적이다란 말을. 그러니까 자, 지각평형은 우리가 지금 후빙 계수면 상승은 사실 끝났잖아요. 그죠? 더 이상 녹을 빙하가 없다라고 물론 조금씩 더 녹는데 거의 없다라고 치는데 보상적 윤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수면 상승이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변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시간과 가상 계속. 어떤 형태로든. 그죠? 사실 이제 부력의 원리지. 그러니까 지각변형이 꼭 구조작용이냐 했을 때는 뭐 구조작용으로 보는데, 당연히. 근데 그래도 부력의 원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작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출제자는 지각평형을 답을 일단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보고 그래도 급히 먼저 올려드린 게 이거는 이의제기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달아드린 게 참고자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 책 중에 하나예요. 참 괜찮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형학 원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요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각평형은 요 부분이 걸리는 거죠, 그죠? 저 아까 어떻게 돼? 국지적 특정 지역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동이라 한다. 이거 가지고 한번 이의제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됐죠. 그 다음에 또 많이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김주환 교수님의 기후지형학에 보면은 자 지각 변동이나 지각 평형 같이 구조에 의한 해수면 변동이 변동해서 구조성 해수 지각 평형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더 선생님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자 구조성 해수면 변동에 구조성 해수면 변동에 뭐를 포함을 시켰냐면 지각평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 이거 지각평이 답이었다 하더라도 요거를 조금보다 요거보다 상위에 위계상으로 상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팁이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참고자료로 다뤄라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출제 원칙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 이론서들 세 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3년 동안 3년인지 뭐 4년인지 각 학교에서 그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중간고사, 그치? 그 다음에 기말고사 냈던 거. 왜 학원 강사들이 낸 거는 열심히 빼잖아. 그만큼 그것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제위원은 비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 들죠. 열심히 1년은 그거 상관없이 학원 강의도 수강 안 했어. 그냥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했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 스스로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3주를요. 1년 내내 했고 마지막 2, 3주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좀 달리 생각을 좀 자꾸 두들겨야 됩니다. 지금 저는 1인 갔다 오고 딱 내일 비행기는 타고 올게. 그 취소가 안 된 표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1인 지금 시위라도 지금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도 2차 준비하시고 제가 하고요. 욕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만 던지지 마세요. 네. 반응이 없네. 안 할래요, 그럼. 자, 말 취소. 12번으로, 좀 덜 갔죠, 그죠? 그래서 니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지각평형을 답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거의 그쪽이 확신이 들고요. 그 다음, 근데 그것도 지각평형도, 보기에 따라서 구조성 해수면 변동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김지환 선생님 교수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그러니까 옐로울수록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쪽으로 그려주면 사실, 그게 되게 큰,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X축하고 Y축 바꿔놓으면 정답률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경제학, 그래서 저기 마셜을 경제학과 학생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 경제학에서는 X축이 이쪽이에요. Y축이 가격이 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독립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거를 요쪽으로 그려주면 많이 맞추셨을 텐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꾸로 이수라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오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11A형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들어가셨을 때도 이거 뭐 거의 똑같이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경제적 지위가 되겠죠, 그렇죠? 예, 클러스터 모형. 그 다음에 아니 잘못했구나. 자, 요인 1, 2, 4 아래서부터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위에서부터 요거는 인종적 또는 민족적. 괜찮습니다. 이건 민족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종이 더 없는 요즘에 인종 구분이 어떻게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인종적, 민족적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틀리겠으면 그건 제가 싸워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이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심원이니까 이게 가족적 지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가 얘가 경제적 지위가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놓고요. 굳이 이걸 왜 물어보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런 키워드는 동질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질 내진 등질. 그렇잖아. 또 위에 거 동호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제가 해드린 거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써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동질적인 또는 등질적이라 해도 상관없죠. 경제적 지위, 생활방식, 왜냐하면 가족적 지위 대신에 제가 그걸 써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종적 배경. 됐나요? 경제적 자리에다 거기에 계층적 지위 뭐 이것도 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 경제적 지위, 생활 방식, 뭐 인종적 배경 등은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동질적인 사람들의 군집 공간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사회 지역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형 다 풀어 드렸고요. A형에서는 뒷부분 아마 제 느낌에 9번, 10번, 11번 쪽에 좀 오답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점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16개, 17개가 되나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라가나 내려가냐 궁금함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희망적인 거는 작년보다 선발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우리가 사실은 몇 년간 굉장히 우리 실력이 선생님들이 누적치가 많았었는데 그 누적이 어느 정도 지난 2년 동안 좀 해소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합격선이 올라가지 않을 그럴 조건이고, 그다음에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한 건 맞아요. 그다음에 틀리신 문제들이 거의 보니까 선생님도 봤는데 제가 물어봐 뭐 틀렸지 다 해드렸거든요. 거의 6~7개가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맞으시고, 물론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부분 점수 싸움, 그 다음에 복수정답 인정 여부에, 사실 복수정답이 없었던 애가 없었습니다, 그죠? 네,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제대로 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리지만, 저 이거 왜 해야 되죠? 제가 왜, 저 이거 하는데도 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성의를 보이는 건데, 내가 왜, 이거는 평가원이 예시대화만 발표해야 되고, 내가 무슨 제가 신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참 용기를 내서 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그래도 저는 딱 바람 하나입니다. 욕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B형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후배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은 매년, 합격하신 지 몇 년 됐는데 관심 있어 매년 풀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게, 형, 교수들 이거 시험 봐가지고 붙은 사람만 교수 시켜줘야 해야겠다,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장구 쳐줬어요. 맞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나 이제 교수를 알고 이제 원래도 사이 안 좋은데 이제 완전 찍혔다. 교수님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 편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학생들 편 드는 게 맞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귀에 좀 거슬린 얘기도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2도 저기압의 발달 과정. 그래서 이거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의고사도 많이 했고 뭐 실전 문제 그다음에 이론 시간에도 그이 이야기도 많이 제가 해드렸어요. 그 노르웨이 사람들 이야기도. 그래서 요거 한대전선 이론이 되겠죠, 기억은. 그래서 요건 뭐 복수정답 여지 전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니은은 아마 좀 억울한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여기 앞에 그냥 천둥 번개 소나기선 강수, 그래서 우리 그 모의고사 냈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나눈 잘 쓰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정나눈을 어떤 선생님이 니은으로 쓰면 안 되나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한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맞게 해줄 거고, 다만 적은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쵸? 근데 그것도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고. 왜냐하면은 적운형 계열에 들어가는 거는 맞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2번 문제는 제가 조금, 왜 웃었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좀 들었거든요. 뭐였냐면, 인문지리 강의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사례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전달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계산 문제 하고 있고 막 그랬는데 필요하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자, 이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이거 나오면 기분 좋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문제라고. 선생님, 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많이 연습시켜드렸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모의고사는, 아, 이 정도야. 별로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제일 강조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집약적 토지용하고 조방적 토지용의 경계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은 좀더 발전된 문제로 나온다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 해서. 여기선 지금 작물을 바꿨거든요? 작물이 같아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게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량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자, 여기 생산량이 많으니까 운송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도시 가까이, 그치? 예, 먼 데는 운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도시 가까이에서 집약적 토지용이 일어나는 거는 자, 지대가 지주에게 지불해야 될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얘네 몇못 받겠습니다. 그거는 계약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지지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명확하게 2번으로, 물론 끝내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거 해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인 일체함수식으로 안 해드렸고, 제가 요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예 왜 그렇게 같은 작물 가지고, 계산해보는 연습. 그때 선생님들 많이 들렸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된 거죠. 그쵸? 지대곡선 도출한 거 제가 해야 되나? 그니까 사실 이거 그대로 이거 안 해도 생략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25km 나옵니다. 잘 하셨고 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워낙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짜증 나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기억 지점을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지점은 이윤의 한계 지점이 되는 거고요, 또는 경작의 한계 지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계가 맞는데, 그니까 요 그림 있지 않나? 우리 저기 수업 시간에 쓴 그것이 안 들어와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이론서들에 다 제시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윤의 한 개까지는 돼요. 이윤의 한 개까지는. 그래서 경작 이윤의 한 개. 알겠습니까? 네, 자, 다른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윤의 한 개라고 쓰시는 사람은 또못 봤어,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작성 방법 주어져 있고, 그래서 첫 번째가,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아마 1회 때 문제로 기억나는데, 제가 요거, 심리적 감성 역량 바로 아래 거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두개 중에서 뭐를 낼까 고민을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장소감, 장소에 이걸 강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의 거를 그때 말씀드려서 보니까 요거는
많이 쓰셨, 그래도 저하고, 물론 저와 같이 공부한 선생님만 이거를 보시진 않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비교적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 감성 역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죠. 하버마스의 지혜요령.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론 시간에도 했고, 그리고 실전 문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제가 뺐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볼까, 설마 한 달 전에 했는데,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요거 한 번만 드릴게요. 선생님들을 못 믿었어, 내가.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너네 이거 실전 문제 때 이거 한 거 기억나니? 근데 해필 고개 나왔죠. 그쵸? 예, 그래서 그 해석학적 지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러티브도 제가 브루너 다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해드렸냐면은 지적 시각화 문제를 제가 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내러티브를 일부러 혹시 모르니까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문제인데 저는 각각 이 네 개 쓰는 거를 다 따로 했던 것 같아, 문제가.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주의는 모의고사 때 제가 아마 고속버스 터미널 시각표 가지고 그 출제했더니 그거 다 많이 실증주의로 많이 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그거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게 어려운 문제라 보이진 않는데, 한 문제, 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요게 뒤에 나와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이 이제 아래 부분. 요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요거를 놔두고, 요거 두 개 때.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 요것도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요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예가 관련이 돼요. 장수학습을 그때 같이 출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자, 다음에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스가 아니라 빤스라고 하고 싶어, 솔직히. 아,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거를. 2006년, 2012년. 좀 심한 것 같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학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쵸? 돌아가신 지도 되게 오래됐고,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치? 반스가 LA학파에 영향을 준 거는 맞지만, 그냥 LA학파 그냥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다 지난 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버제스만큼 어떤, 그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꾼 거는 울마네리스가 오히려 패러다임을 바꿔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에이스라 그랬으니까 교회 도심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잘 쓰셨을 거 생각이 들고요. B를 많이 못 쓰셨는데, 이거는 뭐, 이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거의 신도심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 근거는 뭐냐면은, 요 도시 권역의 경계 점선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CBD 쪽에 여기에 B가 찍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부도심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 부도심의 역할이 뭐죠? 교통의 결절 지점에 위치하여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 준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부도심은 아마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들 기꺼워서 죄송한데 제가 기대를 걸 만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또 해야지 2차 준비에 단념하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괜히 기대감 가지면 2차 준비에 또 그 영향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신도심, 부도심 쓰신 선생님들은 그냥 단념하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A를 자족도 측면에서 침상도지와 비교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A와 유사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류 표현에 의하면은 꼭 계류 표현만 그게 해당되는 거 더 좋은 말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답에도 달아드렸지만은 다른 표현은 뭐 외부 도시, 경계 도시, 변방 도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은 우리 카스텔 교수가 한 표현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드린 거는 통근자의 목적지로서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이면은 고용 교회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침상도시보다 자족도,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을 쓰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직주균형비라고 가르쳐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 다 쓴 거 맞죠? 네. 그래서 4번 문제도 참 허무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나왔던 문제 여기에 지금 신도심이 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저거는 아마 이 제기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자,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문제군요, 문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와, 골치천 나왔다고, 좋아해 주시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진짜 뭐, 애초에 해필 그냥
이거 우연이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 하천지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형편의 반 가까이를 하천지형에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마음이 안 놓여져서 단구만 그냥 다 따로 해드렸어요, 그죠? 단구로.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구조단구, 기후단구, 해수면병동단구 외우지 말고 주어진 대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문장이 이건 그래도 다행히 기억 니은은,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거는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생육공료 하도가 될 거고요. 얘는 비대칭단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냥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잠깐만 보면요. 잠깐만 가볼게요. 요게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래도 보니까 혹시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더 우세하게 발달, 여기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비대칭장, 저는 찾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해. 이것도 단구구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니은이 여기 두 번 나오는데 요게 바로 그거죠. 암석단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석단구하고는 구조단구는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암석단구와 충적단구. 그쵸? 그 다음에 구조단구와 기후단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개는 잘 쓰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 공부하세요. 한 번도 안 틀리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거예요. A 지역에서 2002년과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월드컵 끝나자마자 대단했죠. 강릉에 1000mm 내렸는데 그때 2003년도가 태풍 매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형도 보시면은 여기에 다리가 있거든요. 이게 다리가. 근데 그때 검색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때 홍수가 나서 요 다리가 잘렸어요. 근데 윗부분이 잘린 게 아니라 요쪽이 다리가 잘려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공격사면 쪽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힌트가 자,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일단 충적지형이에요. 그럼 요 힌트를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범람원을 무조건 답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중적지형. 상류 범람원 우리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제가 오목한 범람원, 볼록한 범람원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수직태적에 의한 게 볼록한 범람원이잖아요. 예, 반면에 오목한 범람원 여기가 바로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측방태적에 해당이 되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류하도 특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공류하도가 뭐야? 감익공류하도 중에서 생육공류하도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앞에 힌트 준 겁니다. 비대칭 당구랑 힌트 줬죠. 교수님 아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뭐, 비대칭 당구 다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하상이 비대칭이다라는 거죠. 맞죠? 예, 네, 저기, 굴삭공략천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문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 통틀어서 가장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드쌤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실질 기억나세요? 이론 강의 때 제가 지형도들 다 잘라서 제가 뭔지 알죠? 제가 이걸 잘라갖고 스캔해서 선생님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수치 지형도로 그걸 사봤자 우리 써먹질 못해. 알겠죠? 그 GS를 써먹는 거잖아. 그래서 요건데 아이고, 그러니까 난 거짓말 안 해. 난 요 부분을 잘라서 보여준 적은 없어요. 보시죠? 이제 바로 딱 요거 한 거에 옆 동네네요. 그죠? 안타까워. 왠데 내가 그럼 저걸 왜 빼먹었을까? 사실 빼먹은 게 아니라 고민했는데요. 일부러 뺀 거예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놔두고. 자, 그 다음 거가 잠깐 어디 갔어요? 제가 위성, 그게 없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카톡으로라도 보여줄까? 요거 인공위성 찍은 거 거기에서 내가 요 하도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자, 우리 조 교수님이 교육학을 조금 잘못 보셔가지고 지금 충격을 받으셨나 봐.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예요. 자, 이거야. 자, 이거 이 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떠올라요? 하상이 비대칭이죠, 그죠? 그럼 정상적인 유로는 어디 생길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 공류하도의 유형, 지금 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류하도의 특성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야. 그러니까 제가 답안을 길게 해서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자, 그래야 선생님들 답안을 이게 쓰는 그 요령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원래 유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류하도 특성이니까 공류하도에서
자, 하고 공유하국에서는 하도가 어느 쪽으로 공격사면 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로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왜 생육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측방 침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래 만약에 마을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디 형성돼? 여의가 하한당구죠.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한당구는 여기 제가 다뤄댔어요. 이 동네 마을이 윗마을 그다음에 섬마을. 그 당연히 단구치락입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홍수 피해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지. 그지 됐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뭘 해드리냐면은 5대천을 가지고 결국은 하상이 넓은 구간하고 그 다음에 하곡이 좁은 구간하고 하곡이 넓은 구간의 차이점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기반함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암 지역은 하곡이 좁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강암 지역은 화곡이 넓. 왜? 화강암이 우리 잘 아시죠? 화강암 제일 잘 아시잖아요. 뭐에? 풍화 침식이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곡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기반함이 화강암 지역. 근데 이걸 답으로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게, 풍화침식이 약한 구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야. 그러면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돼? 공격사면은 침식되는 거고, 반대쪽 활주사면 어떻게 돼요? 그쪽은, 한당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한당구 맞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게 원래 하도라 그러면은, 이 오른쪽으로 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당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요게 공격성 이쪽이라고 본다면.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 요쪽에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한당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3번 저 빗금층 지역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한당구가 형성이 됩니다. 됐나? 됐죠? 근데 이제 문제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게. 요 지대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암석 당구겠죠, 이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측방 침식이 우세해지는 거죠. 측방 침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제가 뭘 다뤄 드렸냐면 5대천 문제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여기가 하폭이 넓은 이유, 하곡이 넓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답은 단구가 개석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구가 개석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한 단구가 개석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하한 당구 여러 면 하잖아요. 1, 2, 3면 이렇게 되고 저위 당구면 고위 당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한 당구 1면이 화강암 지역들 보면 하한 당구 1면이 없다라고 했죠. 계속돼서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화강암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다 했습니다. 됐죠? 그럼 그 위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측방 침식 다음에 측방 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범람원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야 여기가 범람원이 형성이 됐어요. 한당구와 범람하고 농사 어디가 좋아요? 굳이 따지면 범람원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도 일로 가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죠? 자꾸 잠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무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길 막아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우리 하천하류의 직강공사처럼 그런 직강공사가 아니라 여길 막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뭐라면 직강화라고 했지 직강공사라고 안 했습니다. 실제 여기 가면 딱 여기만 막아놨어. 저는 여기 워낙 이 좋아하는 동네라 가지고 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닌대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차를 좋아해가지고 청량에서 기차 타고 구절리까지 갔다 그날 못 와가지고 뒤지게 혼난 적 있어 집에서. 알겠어요? 정선 구절리. 왜 구절리야? 바로 이거잖아. 아홉 번 끊어져 돌아가니까. 이해됐죠? 예. 그래서 정말 고향이라 그러면 좀 뻥이고 그 정도로 좋아하는 동네예요, 얘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못 가죠? 유로 변경이 뭐로 이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았다 하더라도 인위적 유로 변경이죠. 그러니까 직강화 이러는 거죠. 다섯 번째.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점 뭐냐면 자 그런데 자 하천을 건드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가 공격사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직강화가 되면 유속은 평균 유속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지? 그 하천에 이제 더 커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어떻게 돼? 더 잘 잠기는 경우가 생겨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을 쓰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키워드들은 이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화도의 특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상이 비대칭이다라는 거죠. 단면도 비대칭 단면 이걸 이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비대칭 단면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필요한 거는 공격사면이란 말은 필요하겠네요, 대신에.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야? 아까 이제 단구가 계속되고 이게 범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것까지 들어갔다면, 이 문장을 만드는데 측방 침식과 퇴적 요거까지 들어가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을 짧게 썼어요. 길게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측방 확대라고 말 그대로 하곡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직각을 통해서 공격사면에 형성된 범람원이기 때문에 침식폐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달아드린 게자 정확한 답안 작성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 좀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좀 존경하실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천은 무조건 건드리지 말자야. 대체 하천지형학자들 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 해드렸냐면 내성천의 영주댐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영주댐 건설로.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이 교수님 영주댐 건설에 찬성하신 분이에요? 반대하신 분이에요? 반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의도로 출제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답안도 해드린 게 제가 자 골치천의 하류부 맞죠, 그죠? A 지역에 그래서 세육공유하도니까 측방 침식과 측방 매립 내지는 퇴적이 진행돼서 하안당구는 제거되고 거기가 뭐가 된 거야? 범람원이 발달한 거죠, 그렇죠? 돼요. 그러면은 홍시때 유량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 공유 상류 지역의 공유 전체적으로 상류가 되니까 가미 공유 하천 지역은 어떻게 돼요? 통수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이 통과하는 단면적 그렇게 되면 공격사면 쪽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답 하나의 정말 예시 답안이고요. 답안 쓰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들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완벽한 답안을 못 쓰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요 부분 아마 2점을 할애하셨을 것 같고요. 부분 점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의고사에 냈던 부분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거였어요. 여기 힌트 삼는 게, 뭐라고 봐야 되나. 여기 지금, 파폭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지금 화강암 지역하고 퇴적암 지역. 어디가 하폭이 넓어요? 화강암 지역에서는 하폭이 넓어지고 퇴적암 지역에서 하폭이 좁아진다. 그 부분을 낸 거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핵심이죠. 하안당구 일면은, 자, 하곡이 가장 넓게 난저 구간에서는 전혀, 하폭이 넓은 구간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하안당구가 나타나지 않고 저 자리에 뭐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범람원이 형성이 된다. 하안당구가 개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하안당구 일면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때 했던 부분이 제가 볼때 그래도 결정적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썼을지는 저도 사실 선생님들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안지를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또 좀, 그냥 참을게요. 자, 그래서 뭐였냐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막판에 보충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은 출제로 들어가신 분의 파트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기획하시는 분 원칙적으로 지리학사는 안 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딱 여기 걸렸네, 그죠? 물론 그거 아니고 풀수 있어. 그래서 아마 이 슐레타란 학자는 처음 들었다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모의고사 때 제가 요거를 해드렸던 것 같아. 밑에 참고 자료 해놨나? 아, 그게 빠졌네. 모의고사, 아, 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실장님이 너무, 아, 실장님 아니라 우리, 저기, 아,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냥 슐레타 그냥 그거에 똑같아요. 답도 똑같았어요. 요거. 기억, 요거 답은요. 아, 자랑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놓였고, 헤트너와의 어떤 논쟁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냈어요. 헤트너하고, 그 다음에, 슐레타하고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기억, 얼마 안 되게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쵸? 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저는 지리학사 그래서 조금 해드리는 편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공부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 듣보잡 박자인데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영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뭐 쓰면 됩니까? 문화 경과 쓰시면 되겠죠. 그죠? 예, 큰 어려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부터. 그래서 두 가지 필수요죠.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경관 또는 자연지역. 그죠? 기출에는 자연지역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는데, 문화가 작인이 되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신 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경관, 자연지역. 저는 그거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건 매정하게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말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가 답답하는 거는 문화는 작인이며 자연경관은 매개체로 자연경관은 특정 문화를 지닌 집단이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는데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쵸? 왜냐하면 가시적이라는 말 왜 썼냐면은 싸워가 굉장히, 그죠? 가시적인 부분만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리을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 많이 맞추셨을 겁니다. 보는 연관.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했고. 솔직히, 그래서 이건 서술형 문제인데 왜 서술형 문제를 저렇게 기입형으로 내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묻고 싶습니다. 4점짜리인데 그 중에 서술형은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죠. 그죠? 없는 부분 정말 있잖아. 대답을 안 해주는 선생님 항상. 그거는 선생님들 참 일관되는군요. 1년 내내. 그래요.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선생님들 기분 안 좋으니까 내가 그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유치해. 그죠? 저걸 답을 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르게 그냥 서술하라라고 좀 하시면 좀 좋을 텐데.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이었군요. 그죠? 우리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네요. 자, 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거 참고자료 바꿔야 되겠다, 이거.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한국지리 도시계획과 재개발. 그래서 제가 그 모의고사 때 이젠 10점짜리가 없는데 두 페이지짜리 문제 냈다가 욕 뒤지게 먹었는데 4점짜리인데 두 페이지 내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이거 그래도 이렇게 내는 게. 그래서 일단은 뒤로 가야 되겠네. 작성 방법. 그래서 기억의 명칭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아,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제시된 용어. 사회과 교육과정. 그래서 그거는 성취 기준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무임차 해결하는 방법은 잘 쓰셨을 거예요. 교사의 전략은 역할 분담표, 동료 평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욕 나오는 부분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라일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거기 제가 해놨잖아요. 그죠? 폴라니도 있고, 다른 학자도 많은데. 그래서, 명제적 지식을 만약에,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오답 처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지향하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사가 마치 내가 수업 시간에 안 한 말이기 때문에 자 교사가 안 한 말인데도 팩트라는 것은 진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쓰든지 의미가 통하는 말이라면 다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지 안 하든지 좀 자기도 회의는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이의 신청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틀리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차이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차이는 제가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하면 더 욕만 나오겠네요.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빨리 2차 준비. 오늘 스터디 잘라고 오셨다면서요? 저는 스터디 안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 자, 스터디는요. 그래서 저기 2차 어제 이걸 보고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미리 갔다 와서 공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수업 실현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실현. 그래서 지금 학원에 일단 요걸 얘기를 해야 돼. 먼저 선언해야 되거든. 학원에서는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난 무료로 할 겁니다. 학원에서 강의실을 안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집에서 해야지 뭐. 그래서 제가 그냥 한 10분만 두 번에 걸쳐서 2회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30일이 합격자 발표인가요? 그럼 합격자 발표 나면 선착순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친분이 좀 있는 제 수강생 우선 이런 거 안 할게요. 치사하게.
그래서 선착순으로. 다만 도별로는요 경기도만 조금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한 분씩만 일단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유는 그 손탄 느낌이 들면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안 좋아요. 제가 조금 그 2차 지도가 제가 그래도 교육실에서 많이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훈련이 좀 타이트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래. 그러니까 약으로 치면 좀 강한 약이에요. 그거에 그렇게 가서 하시면 조금 주먹은 끌 수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하잖아요. 완전 마이너스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야. 한 분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 받아야 된다 그럼 제가 안 할게요. 그건 내가 돈 안 받기로 약속했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선생님 저 보관호 썼는데 안 되나요? 그런데 아마 공간 추정이 우세한가 보죠. 제가 볼 때 이거 출제 의도는 보관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니은 요거 일단 기억은 못 쓰면 돼요. 고도나 표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마지막에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 쌤들이 DTM하고 DM의 차이점을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거 동일시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행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내줬네, 그죠?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이렇게 돼 있지 머릿속에 자꾸. 그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러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알겠어요? 예, 이렇게 가고 여기서 TIN 가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요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혼란을 좀 최소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카톡으로 받으신 선생님만 해결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늦잖아 그게 좀. 그래서 선생님들 전화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 또는 고도 영어로는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영어 달아놓은 거예요. 됐어요? 네, 표고나 고도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해상도 들어가면 되겠죠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이제 보관이냐 공간 추정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지. 우리 선생님 저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보관 기법을요 마지막에 연달아 두 개나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보관을 쓰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데 근데 제 양심이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위계가 공간 추정이 위예요. 이게. 예. 공간 추정의 여러 방식 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 보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다 이렇게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자 과연 방법과 기법의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아마 이걸 어떤 상위 개념에다 붙이려고, 그다음 거기를 하위에다 붙이려고 했던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가 뚜렷치 않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이 문제는 어떻게 내는 게 좋아? 공간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든가, 그럼 아니면 이걸 주어지고 이거를 물어보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맥상 보면은 보관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알려진 뭡니까 방법을 알려진 보관 기법을 검토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택된 보관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이게 공간 추정이 중간에 한두 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출제자는 이거는 보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죠. 솔직히 공간 추정이 저는 절대로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됐나?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리을을 답을 써보면 이게 공간 추정보다는 보관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리을 제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벡터 데이터를 동일한 격자로 분할한 후에, 됐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거야. 우리가 벡터 데이터들은 막 이렇게 수집이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격자로 나누게 되면, 자, 얘가 꼭 이 가운데에 꼭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쪽에 보정을 하는 거잖아. 가운데 값으로. 이래야지 우리가 레스트 데이트로 변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 저거 보관이잖아요. 저 방법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관이 좀 더 어울리다라고 생각한 게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잠깐만. 공간 추정을 바탕으로 했나? 일단은요, 제가 마지막에 5회 때 문제 내 모의고사 두 문제가 출제자분 책에서 냈어요.
출제자는 그 책을 보니까 공간 추적 말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 보관이시겠구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리을 답을 예시 답안을 작성하면서 아 이게 보관을 낸 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일부러 거기에다가 자 동일한 격자로 분할할 후에 자 거기에다 공간 추정을 통해 좀 뭔가 어울리지 않죠? 근데 보관 기법을 통해는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관이 맞는 답이고 공간 추정을 복수 답안으로 주장할 만하다. 주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두개다 맞게 해줘야 돼 이거는요. 그쵸? 그래서 복수 답안이 예상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게 복수 답안 저기 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의고사 추가 문제. 그래서 내가 아예 요 파트가, 이거 잠깐 앞에 요거. 그래서 토양, 그 다음에 뒤에를 자르셨네. 요거 아래 부분이, 아, 맞구나. 니은 맞군요, 제가. 네. 시험도 못 봤는데, 우리 저기서 또 혼낼 뻔했어요. 그래서 요게 니은이 바로 보관 기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이것도 평이하게 됐는데, 근데 뭐, 욕을 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걸로 쭉 일관되게 됐으면 제가 뭐라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자, 일단 기억에 들어가야 될 거는 규모의 경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들이 그렇게 디귿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맨날, 린생산 써야 되는 데다가 적기생산 써갖고 저한테 혼좀 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적기 쓰시면 돼요. 선생님들 드디어 원하는 답을. 어차피 린은 못 써.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유연적 전문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뭘 비유하라 그랬냐면은, 양, 다양성, 숙련도죠.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양은, 대량 생산에서 소량 생산으로, 그 다음에 소품 중에서 다품 종으로, 그 다음에 비숙련 노동에서 숙련 노동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 이제 두 줄로 달았는데, 자, 유연적 전문화 생산 체계에는 비숙련 노동을 활용하는 대량 생산 방식이 숙련 노동을 활용하는 소규모 기업의 전문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대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좀 똑같은 방식으로 답 쓰면 좀 성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을 적어드렸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넘겨도 될까? 이제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뭐 범위의 경제니 연결의 경제 이것도 눈 감고 다 쓰실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규모의 경제네요. 그죠? 작년에 기술적 분업 나온 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2018까지는 참 문제가 참 좋다. 제가 왜 제가 13년 만에 복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가르칠 만한 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작년은 조금 허무한 문제들이 많네요.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강의를 어쨌든 하시 비교적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모르는 거야 정말. 이번에도 아이고 그렇게 하길 잘했다. 사실 어떤 생각 드냐면 저보고 너무 지엽적인 거 가르쳐줘요. 근데 짐작하면 자꾸 그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좀 머뭇거렸거든요. 아니요 더 그럴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그래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허점이 생기는데 맞죠? 예, 그런 장담을 올해 이렇게 썼는데 내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좋은 문제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어려워져서 우리 집뭐 옆에 과 역사과 난리 났던데요. 네, 우리도 뭐 내년에 또 반대로 성토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난이도는요, 제가 볼때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승복할 수 있는 문제면 돼요. 내가 공부 안 해서 틀린 거면 상관없는데, 공부한 사람 허무하게 하는 문제가 제일 안 좋은 거지, 그제. 자, 그러니까 요즘에 대입도 그런데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잔소리 같지만은, 모든 문제를 난이도 70%로 20문제를 대입을 기준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변별력 생깁니다. 근데 대입이 지금 어떠냐면, 90%짜리 문제 18개. 그다음 나머지 2개. 오히려 변별력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거 맞추는 사람과 이거 맞추는 일정하게 여기서는 이거 맞춘 사람이 각 문제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다 일정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돼 버리죠.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1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1점이
지금 우리 그런 상황 돼버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표현처 편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해야지. 쉽게 내는 거 좋은데 평이하게 쭉 내면 표현 편차가 벌어지게 해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워서 표준 편차가 좀 저거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다음 주에는 약속하게 문제 더 평이하게 표현표차 더 벌어질 거에서 막판에 표현표차 15점 이상 나게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교수님들인데. 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쏘리. 그래서 기억에 이거를 그냥 고기압이라든가 뭐 키 큰 고기압, 열적 고기압 뭐 여러 가지 답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은 시베리아 고기압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티벳 고기압 또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양쯔간 기단을 우리가 기단을 안 본다 그랬죠. 그죠? 그게 왜냐면 티벳 고기압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티벳 고기압을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열대 수렴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ITC 존이라고 이렇게 옆에다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네,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향력 물어본 거네요. 근데 전향력인데 남반구 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향력에다가 시계 방향 내지는 오른쪽 이렇게 쓰셔야 좀 안심할 수 있는 답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향력 일단 쓰셨으면 일단 여기 1점이라 그러면 0.5점은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게 시계 방향 내지는 오른쪽이란 말이 들어가야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조금 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요, 한 30분 지나면 피부가 쪼그라들잖아요. 그게 뭐야? 기압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압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은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리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기압이라는 태풍 저기압 맞죠? 듣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건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기압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공기가 바닷물을 빨아 올리도록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옆에다가 제가 보충으로 그러니까 기압이 1 헥토파스칼 낮아지면은 해수면이 1cm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일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잖아, 1013. 그러면 태풍 센 거는 막 한 950 이하로 떨어지죠. 그러면 물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한 60, 70cm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해수면이 60, 70cm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하는 답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해안가에 피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해수 범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60, 70cm 올라온다고 해서 범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압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되겠죠. 그죠? 그 소용돌이 바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해안으로 밀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쓰지 못했지만은 좀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유사 답안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위에가 교수님이 원하는 답 정확한 답이고요. 실제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 실제는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그랬잖아. 해수면 60cm 상승하는 게 나한테 뭔 큰 영향이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것이 밀려 들어왔을 때니까. 되셨나? 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예비교사가 의사결정 수업 모형을 참고하여 작성한 세계 수업 설계용 메모의 일부이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일단 니은을 써야 됩니다. 니은 같이 일단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ABC를 또 나눠야 돼요. 그죠? 그래서 A는 사실, B는 가치. 뭐 기호만 써도 상관없겠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C는 기억. 그죠? 기호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얘는. 잠깐만. 그러니까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 중에서. 그쵸? 네. 됐네요. 그래서 1점, 1점, 2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류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잡으면 되나? 여기서 보면은 생태 발자국이죠. 여기에 대체로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반대죠.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이 대체로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생태 발자국이 부유하지 않아도 큰 나라가 당연히 있죠. 어떤 경우에요? 인구가 많으면. 자원 소비라는 거는 인구가 많으면 따라서 가니까. 그렇죠? 생태 발자국은 사실은 인도나 중국도 큽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그두 나라를 예외로 치면 선진국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 생태 발전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카토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그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태 발자국. 생태 발자국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카토그램 형식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질적인 데이터 뭐 1인당 자원 소비량으로 할 것이냐. 그럼 대체 선진국 다 크죠. 그쵸?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가 산업이 발달하고 자원 소비가 큰 국가에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맞죠? 이것도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얼마야? 빨리 내려가서 하세요. 좀 이따가 이거 빨리 끝내드릴게. 그러니까 1인당이라 그러면 무조건 선진국이 생태 발달 큰거 맞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 산업이 발달하고 자원 소비가 큰 국가일수록 그럼 중국도 여기 됩니다. 예,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볼 수, 부유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에버리지가 높은 나라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에서 왼쪽에 그것이 좀 명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쓰신 선생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하는 답은 생태 발자국 대체로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보다 크다. 이게 맞는 말이 되고. 그래서 뭐 요거는 막 11번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딱 치는 시간에 내가 내년에는 같이 선생님들하고 응시를 한번 해볼까요? 안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어차피 교육학 꽈락 맞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야. 나라고 왜 그게 그러냐면, 만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만점 못 받아요. 몇점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0점은 안 받아. 알겠어? 나 이거 아까 1점 나갔잖아, 나도. 내가 답 써서 나 거기에 구조라고 써놓고 나왔어. 왜냐면 뒤늦게 발견했다니까? 장기적으로란 말이. 두번 다시 검토할 때 발견했어. 한번 쭉 검토하고 일단 급하니까 올려 빨리 제가 알죠 어제. 그래서 내가 거의 한 2시간 만에 만들었고 빡 올려줬어. 그리고 오늘 건 자료가 다르죠. 제가 보충자료 달았잖아. 그래서 보충자료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된 거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험 종료 후겠지. 그죠? 난 그런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난 그렇게 컴플렉스 내가 모르는 걸 숨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예. 선생으로서 정말 자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쌤들이 그런 부담이 많아요. 이거는 쌤들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학교 가서 그런 쌤으로 비춰지지 마세요. 저는 어땠냐면요. 제가 옛날에 애들이 모르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 쌤도 몰라. 그 애들이, 아, 쌤은 무슨 모르는 게 어디서 막 묻는데 아니야. 쌤이 다 아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배울 거가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한번 해서 내 답안지를, 미안해, 알죠? 저 인간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직접 해서 내가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들 절대 안 하시더라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는 거냐면요. 내년에 응시에서요. 이게 소송이 안 되거든요. 예시 답안 발표 안 하니까.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먼저 할 거예요. 기각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소송하면 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면 답을 안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해야 됩니다. 제 답안을. 그래서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할 겁니다. 아, 교육학 깔아먹어서 어차피 탈락이구나.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데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방법이 그겁니다. 나 만점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명확한, 우리한테는 뭐라, 무슨 뭐, 평가 준거 루브릭이니, 뭐 있죠? 또뭐 있었어요? 백워드 설계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진짜로, 조금만 생각해도 뭔가 너무 잘못됐어요. 다른 영역 시험, 구급공무원 시험 뽑는 거,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은 절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정말 개악이 된것 같습니다. 옛날 체제보다 바뀌어서 뭐 2차에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사실 논술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안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문제가 비교, 객관식 문제는요, 또 나름 교육적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를 할 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맞잖아. 틀린 선지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기평 문제는
정말 비교육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예 여기에 무슨 뭐 면수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첫 페이지 넘기며 기평 문제를 내면 앞에 그런 키워드 100개라도 주라고. 찾아쓰게. 그럼 선생님들이 그 고민 안 하잖아. 포르투갈 가지고 고민. 어차피 포르투갈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어떤 선생님 지금 그렇게 쓰셨거든,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 란인지 나눈지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해. 시험 끝나고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그거라도 해줄 용의가 없냐, 이거야. 난 그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기평 내도 좋은데, 그러면 키워드 여기 중에서 찾아쓰게 하는 기평. 100개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100개 중에서 어떤 걸 걸려요?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맞잖아. 우리가 맨날 하는 것도요. 나 우리 엄마 전화번호도 못 외운 사람이에요. 아, 진짜입니다. 정말. 내 번호하고 끝번호가 똑같은 것만 알아. 7678. 엄마 번호 몰라. 그래서 막 검색하면 이제 엄마 2 나와요. 왜냐면 우리 엄마 전화번호 한번 바뀌었거든. 그래서 나 엄마 2이라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막 그래. 그건 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었던 게 오늘 해설강에서 나타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게 저는 그것도 고민했어요. 제가 해설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선생님들 더 고통스럽게 채점 안 하고 싶은데 고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궁금한 선생님 분명히 본인이 안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 일단은 2차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꺾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좀 선발인으로 좀 늘어난 거 하고, 앞에 정체된 조금 그래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이미 발령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커튼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희망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은 채점을 같이 쳐보니까 뭐 전공 뭐 60점 나와서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하시면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대비를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붙어가지고 안죠. 그렇죠. 그래서 꼭 2차 준비 다, 어차피 올해 안 돼도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준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